그리고 또 뭐 황영웅님 볼게요. 황영웅 그 얼마 전에 지기TV님 그 논란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도 이제 빌드업이 참 희한하게 굴러가요. 어 황영웅님이 이제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불타는 트롯맨에 나온 그 28 황영웅이라는 분인데 뭐 불타는 트롯맨 내에서는 뭐 입지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유명해한가 봐요. 예, TV 활동도 뭐 하고 그랬나 봐요. 나 처음 듣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근데 이게 엄청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뭐 인기가 많은가 보다. 예. 바람 피우고 뭐 친구 여친 뺏고 소주잔 던지고 뭐 군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학폭도 있었고 뭐 논란이 엄청 많았나 봐요. 아무튼 근데 이제 네이버 민심이 이렇습니다. 60대 이제 댓글 단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트로트 열풍이 불고 거기에 대한 최고의 수요층 그 수요층들은 이제 아무래도 50대부터 60대 예, 5, 60대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도 이제 여성 예. 어머니뻘 악의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는 젊은이를 못살게 하는 거 보고 처음으로 팬이 되기로 했다. 응원합니다. 지치지 말고 꿋꿋하게 버텨주세요. 남에게 돌을 던지기엔 나 자신도 잘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 봅시다. 민심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황영웅이라는 사람에게 뭐 돈벌이도 안 되고 고객도 아니고 고객층도 아닌데 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관심도 없다가 욕짓거리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황영웅님의 이 팬분들은 예. 그러니까 팬들은 거의 이런 것 같아. 어쩔 건데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좆밥 새끼들아 존나 화내거나 댓글에 욕이나 하는 거 말고 니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이 씨발 좆밥 새끼들아 이런 거지. 예 한마디로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황영웅 지지하는 사람이 191만 명. 아, 제2의 그 임영웅 같은 분인가 보다. 이 MBN에서 하는 이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와,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진짜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 하면은 진짜 인생의 그 정말 그 트로트 가수로서 등용문이네. 예. 쇼미보다 더 큰데 이 정도면. 왜냐면 임영웅님 콘서트 그 것만 해도 예매하기 개빡세고 거기다가 최근에 저 뭐더라 마블에서 영화 나왔잖아요. 예, 앤트맨 예매수보다 임영웅님 그 콘서트 실황 영화관에서 해주는 그 예매율이 앤트맨을 이겼어요. 예 미쳤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음원 사이트들도 다 씹어먹었잖아요. 임영웅님이 차기 임영웅 같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트로트는 돈이 된다. 예. 근데 굳이 뭐 돈 때문에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예.
임영웅님 노래 잘하시던데? 그 샘 스미스 노래 I'm not the only one? 코트야 노래 잘하시더라고. 웃긴 게 저 방송 PD가 옛날에 송포유 양아치 갱생 프로그램 하던 그 PD임. 아 그래? 임영웅님 그리고 배경이 임영웅 찢어지게 가난해 고구마 팔았던 충격적인 과거. 임영웅은 데뷔 후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생활로 힘들어서 결국 고구마를 지하철 역 앞에서 팔았다고 해요. 모아둔 돈도 떨어지고 월세도 몇 달씩 밀렸기 때문에 간간이 들어오는 스케줄로 인해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고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아침마당에서 노래하는 임영웅 영상을 보고 섭외 연락이 와서 군고구마 장사를 끝마치고 출연해서 5연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현재는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임영웅이지만 이렇게 힘들었던 과거가 밝혀지며 임영웅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임영웅의 인생 터닝 진짜 대단하네. 인간 승리네, 인간 승리. 예. 임영웅님 호감이야, 그죠? 어. 그 노래도 잘하시더라고. 넘어갑시다. 메갓 아들 사진 보기. 이제 큼지막한 이슈는 좀 다뤘고, 예, 자잘한 거 조금만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바로 공포 게임 이어갑니다. 메갓 아들냄이네요. 예. 귀엽네. 해축계에서는 어. 뭐라 그러더라? 미구, 어, 미니구도. 맞아, 맞아. 미구라고 한다더만. 미니구도. 어감 또라이급이네. 확실히 메시는 수염 있을 때가 좀 멋있어. 메시 인종차별? 그 눈 찢은 거? 그거 오해라던데?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니에스타의 아이 곧 이제 생길 아이를 위한 세레머니였었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 이니에스타 보고 했다잖아. 어. 전닌 새끼들이 억까한 거지. 걔 패배자 새끼들. 죽어. 전닌 새끼들. 온 세상이 구토야. 개자식들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10년, 15년 전에 BJ 랭킹. 야, 아프리카 그 PD박스 시절 때구나. 저 이때 여기다 로그인 했었는데. 아, 이쯤 옛날 아프리카네요. 야, 이게 진짜 오랜만이네. 정겨운 초창기 도메인 창. 1등은 넘버원 콘솔, 그 다음에 사자 TV, 유신이죠, 유신. 예. 깜빵 갔다 왔죠. 예.
그 저 소닉님 예. 노는 대학. 그 보면 참 그 인터넷 방송인으로서는 참 근본 있는 그 방송인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이 사람들이 최초로 한 것들이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인터넷 방송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 예, 그 물꼬를 틔우고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진짜 예. 선발주자들이죠. 선발주자들 이들이 없었으면 참 좀 늦게 도입이 되지 않았을까. 예. 재밌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어. 다 근본이네. 나이스 게임 TV, 나겜 TV. 2008년 3월의 BJ 랭킹.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5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BJ들이죠. 예. 1.5세대 예. 양띵, 런어교, 노래하는 코트, 뭐, 개소주, 대도서관, 팡이, 로이조, 테칸TV, 선행, 징징초선님, 엑시스마이콜. 이들 중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BJ들이 또 많고, 그죠? 어. 경상도 1번, 뭐. 야. 김이브, 어. 진짜 옛날이네. 옛날 그 UI. 제가 딱 그때 그 저 모바일 생기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었고 모바일이 나중에 이제 생겼었죠. 어. 딱 스마트폰 도입되던 그 시기에 제가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억이네요. 넘어갑시다. 어. 현재가 중요한 거죠. 새로운 논쟁, 깻잎 논쟁이라고. 뒤에 이거 꼬다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보통은 안 먹는 것 같아요. 그죠? 국룰은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쏙 잘라버려. 검지에다 딱 대고 도마 마냥. 예. 줄기 떼고 먹는 게 국룰이지. 연인관계에서 남자친구 빡쳤는데 가슴 만질래 그러면은 온갖 정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가슴 만질래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드립? 어 현실은 안 그러는데 그쵸? 왜냐면 가슴이라는 건 내가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 있는 내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보통의 연인관계 그렇지 않나요? 예 막 여자친구 눈치 보면서 스킨십하고 그러진 않잖아. 10대가 아닌 이상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건데 싸울 때 갑자기 가슴 만질 내려버리면 논점 자꾸 코트야. 흐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만진다고 화 풀리는 비응신이 어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판타지라고 보시면 돼요. 틱톡에서 코트 주영 야, 이 틱톡이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저기라냐? 근데 딱 말할게. 틱톡 논란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 틱톡 이용자들 나이대가 대부분이 10대죠?
그래, 부정적으로건 어쨌건 나를 알아라. 오히려 좋아. 바이럴이네. 바이럴이네. 더 해, 더 욕해봐.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뭘 할 수 있냐고. 어? 방구석에서 그렇게 저 욕짓거리 하는 거 말고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비응신 새끼들. 이것도 꼭 틱톡에 올려라. 제가 나중에 틱톡 진출 좀 할게요. 예, 띵띵당당으로 좀 진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출해줄게. 바로 진출해줄게. 예.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지금 진출해줄게요. 예. 존나 빠르네. 예. 랄프 게이 번개 매니노. 아, 쟤는 항상 저런 그 저 정전기 잘 일어난 옷만 입어. 자, 이제 아무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늙을수록 다르게 들린다는 청각 테스트. 뭐야 이게? Do you hear Yanni or Laurel? 야니로 들리면은 이게 지금 귀가 좋은 거고 로럴로 들리면은 귀가 안 좋은 거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Laurel. Top CEO Dr. Sam's 처음엔 야니로 들리다가 나중에 로럴로 바뀌잖아. Davis and Charlie Jeter are coming to the table next, but guys, do you hear Yanni or do you hear Laurel? Mark Minioff, you go first. I hear Yanni. What does it mean? Okay, Charlie, what do you hear? Charlie Jeter? Laurel. Yanni. Okay, Samson Davis, what do you hear? Obviously, it's Yanni. Okay, they say people over the people up 25 hear Laurel. All has to do. They're so young. Yanni. I like it. 처음이 야니였잖아. 어, 잠깐. Laurel. 어, 뭐야? 어, 나 야니로 들렸다가 롤로 바뀌었어. 뭐지 이거? 난 뒤에서 바꾼 줄 알았는데. 야니. 롤롤. 야니, 나 처음 야니 이러 들렸는데. 야니, 야니, 야니. 와, 나 미쳤다. 나 야 나 같은 사람이 없네요 채팅창 보니까. 나 야니로 들렸다가 로로로 완전 바뀌었는데. 야니. 야니, 야니. 로로. 야니. 어? 야니. Y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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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ny. 야 뭐야? 나 야니 나 이제 야니는 아예 안 들려. 코트야. 굵은 목소리 집중해서 들으면이 야니만 들림. 집중해서 들어보라고? Y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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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ny. 뭐야? 나 로럴밖에 안 들려. 나 처음에 야니로 들렸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듣자마자 이거 야니잖아! 야니잖아! 이랬는데 나중에 로럴만 들려버리네. 이게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야. 그 여자 발레리나 이렇게 팔 펴놓고 다리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처음에는 왼쪽으로만 돌고 있는 안쪽으로만 도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고 그 뭔지 알죠 그거? 제가 네. 드린 링크에 답변이 있어요. 이 피치에 따라 다르게 들리네.
나 지금 로럴만 계속 들리는데? 내가 로럴로만 인식을 하니까 로럴로만 들리네. 다시 야니 듣고 싶은데 야니로 안 가네. 이제 로럴 로럴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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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 넘어가. 코트야. 이게 어떻게 롤얼이야? 롤얼로 안 들리시는 분들 부럽네요. 저는 둘 다 들어버렸네. 근데 그러니까 롤얼로 들리는 순간부터 롤얼만 들려요. 그게 특이인 것 같은데? 너무 아래쪽이었다고? 걸그룹이라서 예 뭐 드립은 못 치겠네요. 예. 오히려 아니 아니야 오히려 안 좋지 아래쪽이면. 코트야 예.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예, 개추 드릴게요. 현재 걸그룹 개인 단독 광고 개수 압도적 1등. 오, 장원영, 프레드, 엠버서더, 프레드, 아이더, SK텔레콤, 이니스프리, 하파크리스틴 글로벌 모델, 키르시. 근데 너무 다작 느낌 나는데? 그니까 이게 좀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뉴진스가 좀 압도적이더만. 그 엠버서더 자체가 구찌, 프라다, 어디였더라? 구찌, 프라다, 버버리, 샤넬, 와. 루이비통. 프라다는 없어요. 디올. 아, 프라다는 없구나. 디올. 다시 말해봐. 뉴진스는 멤버 한 명 한 명당 구찌, 버버리, 루이비통. 버버리, 루이비통, 샤넬. 그리고 디올은 예정. 하. 근데 엠버서더는 한 명만 지정해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키 160 미야만 뽑았다는 전설의 알바래. 진짜 귀엽다. 160 미야의 여성만. 일생 도움 안 되던 155의 작은 키가 이럴 땐 좋구나 싶더라. 귀엽네.
교육부에서 최근에 이제 너무 학폭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또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정시에서 학폭 반영 이게 이제 학폭 그 논란이 있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아예 대학 입학을 취소시켜 버린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게 참 아쉽다. 이제 학폭하면 좆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학폭 관련해서 이제 힙합씬에도 저스티스라는 그 저 래퍼가 씹새끼라는 그 노래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대목이 경찰들이 내 두 팔을 잡고 다 안 겪어본 새끼들은 절대 모르네. 다리 힘이 풀릴 때쯤 어느새 맴돌고 있는 엄마를 우린 법정에 섞고 보게 됐지. 뭐 이런 내용. 학폭에 가해졌다라고 이제 가사에 쓴 그런 내용이에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코트야 겪는 전만은 본인 선에서 정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윤태우는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과거의 자신은 현재의 내가 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네, 저스티스 학폭러였구만. 힙합은 근데 또 이런 게 또 용서가 또 되나 보네. 가만 보면 힙합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래퍼들 근데 이제 그 저스티스 학창시절 때 사진인데 이제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학폭 호소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가 봐도 학폭을 당했을 것 같이 생겼는데 과연 저스티스한테 괴롭힘 당한 애들은 누구였으며 왜 한 번도 그런 그 저기 논란이 없냐. 예, 인증글이 안 올라오냐. 그래서 이제 황치와 넉치라는 그 힙합 플레이어에서 이제 그 주관하는 그 이제 방송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 같은 게 있는데 본인은 1진 2진 3진 중에 어느 정도였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다. 롤로 치면 정글러나 서포터 정도 한 1.8진 정도가 아닐까. 데스티스 잔나비도 학교폭력 관련으로 이슈가 있었죠. 멤버가 자기 입으로 학폭 경력 자백한 새끼 학폭했다는데 아무도 안 믿는 새끼 한 사람은 있는데 당한 사람은 없는 괴이한 새끼 별일 없었는데 혼자 은퇴한다고 지랄던 새끼 저스티스 일진 호소인 대상이 알려주는 갓생 사는 법? 100점짜리 인생 사는 법? 뭐래 씨발 개잡소리 하고 있어. 송아지 고환 요리. 튀겨갖고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연하다네.
GTA 무슨 모드야? GTA 근황이래. 미친. 존나 꼴받네. 유아인 이제서야 이해된다는 인스타 사진? 본인 인스타 이건 뭐 예전에도 커뮤니티 있었잖아. 어 이게 뭐가 이제서야 이해가 가. 지랄한다 유카스. 아 카메라니 카메라맨이 들이대는데 여기서 어 표정 보소. 연예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밈 해자 창렬. 김창렬 롤로노아 창렬 백과사전에 등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퍼진 밈. 예. 근데 진짜 김혜자님 정말 대단하더라. 예. 그 김혜자 그 돌아온 해자 도시락이라 그래갖고 3,900원에 지금 해자 도시락 지금 팔고 있어요. 해자로 온 집밥 제육볶음 해갖고. 근데 요게 그 원래는 4,300원인데 3,900원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고 그 계약 조건에 그걸 거셨대. 자기 개런티까지 빼갖고 3,900원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대단하지 않아? 4,500원이었나? 그랬었는데. 어. 그 내용은 내가 실베에서 봤었나? 어, 여기도 안 나오네. 실베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좀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들. 부활한 해자 도시락 후기. 정가 4,500원에 프로모션 코드 받고 결제하면은 3,900원에 먹고 어플이랑 통신사 이거저거도 하면 거의 다 거의 반값을 먹을 수 있다고. 구성은 이래요. 제육볶음, 볶음김치, 오뎅볶음, 떡갈비, 계란후라이 반숙에다 흑미밥에 매다가 김혜자 선생님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예. 참기름에다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게 뭐냐. 점심 물가 폭등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 중인데 가성비 시대가 다시 찾아오니 백선생의 대적할 가성비 아이콘으로 부랴부랴 다시 모셔온 것 같다. 2017년에 도시락 단종되고 계약 종료될 때 그래도 어떻게 좋게 끝났는지 다시 받아주시네요. 요즘 다른 유명 모델 사용한 제품이나 프리미엄 주력 도시락들이 5-6천원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5천원대 이하에서 피 터진 싸움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가 봤던 방송에서 방송 제외하고 이제 방송 시간이 아닐 때 봤던 그런 글들이나 쇼츠 같은 것들은 누가 삭제하나? 검색에도 안 나오네, 씨발. 그때그때 봤던 것들 싹 다 스크랩해놓을 수도 없는 것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건가요? 김혜자 도시락이 화제 속 7년여 만에 단종된 데에는 계약 만료와 함께 배우 생활에 있어 도시락 이미지가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김혜자의 걱정이 작용했던 것. 하지만 최근 GS25의 혜자로운 집밥 도시락 재출시 요청에 김혜자 측은 승낙했다. 고물가에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양질의 도시락을 원하는 고객 니즈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김혜자의 최종 결정을 이끈 데는 GS의 아동급식카드 지원 사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자가 결식아동들이 사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도시락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는 후문도 있다. GS 관계자는 월드비전의 친선 홍보대사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해온 김혜자의 인생철학과 맞닿는 점이 김혜자 도시락의 재탄생으로 이어졌다 고 설명했다. 한간에는 김혜자가 본인의 로열티를 깎아도 좋으니 결식아동들이 값싼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역시 가태자 연기만큼 인성도 따뜻하다. 그래, 이게 3,900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된 데에는 김혜자 선생님의 이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혜자야. 예. 연기도 잘하셔요, 김혜자 선생님. 그지 않아요? 그 쇼츠, 제가 쇼츠층이기 때문에 김혜자님 연기 야무진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 세상은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 우리가 뭔가 갖고 싶으면 그 가치만큼의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 그거야. 당장 내일부터 나랑 삶을 바꿔 살 사람. 내가 너희들처럼 취직도 안 되고 빚은 산더 여친도 안 생기고 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너네 인생을 살 테니까 너네는 나처럼 하나님이 주는 밥 먹고 뭐라고 안 하는 내 삶을 살아. 어때?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본능적으로 이게 손해라는 느낌이 딱 오지? 열심히 살던 너네처럼 살던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기본 옵션으로 주어지는 게 젊음이라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은 날 보면 알잖아.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 대사 미쳤지. 내가 봤을 때 이게 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네. 나 못 봤어. 손호준님이랑 나오는데 저 작가님이 대단한 분이시네. 어떻게 저런 그 구구절절한 저런 그 대사를 썼을까? 나 작가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뭔 드라마야?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야? 대사 야무지지. 뭔가 한방 팍 맞은 것 같은 그런 대사. 할머니 되면 좋은 건 1도 없는 좋은 거 많지? 어? 뭐가 있을까요? 너희들 취직 못해서 마음고생 많은데 그럼 늙어. 나처럼 늙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주변에서 취직하란 말 안 해. 뭐 써주는 것도 없지만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인터넷 방송하는데 옆에서 이제 그 저 인터뷰하는 거구나. 이번에 입사했는데 야근도 많고 부장이 괴롭혀서 힘들어. 그럼 늙으면 일 안 해도 돼. 여친이 없어서 힘들어. 늙으라고. 늙으면 여친 없어도 안 힘들어. 내 몸이 좀 힘들지 뭐. 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 할머니 그래요? 네.
코트야. 바로 늙어줄게. 어, 오히려 좋아. 바로 늙어줄게. 광기다, 광기. 이게 꽃박이지. 맞지, 맞지. 걸자랄들만 빤다는 뉴진스 원픽. 예쁘죠? 종은 너무 마음에 들어. 한이 부담스럽다. 죄송해요. 오마이갓. 뒤도 갈게. 완기가 뭐예요? 아니 누가 부담스러워? 하나도 안 부담스럽다 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 누가 하는 거? 어우 내가 부담스럽다 야. 내가 부담스럽다 야. 오늘 뾰족 뉴진스예요. 먼저 뾰족 뭐 할까요? 언니, 한이 언니. 깜찍한 레고 96. 번역 때문에. 우리는 귀여운 그 자체니까. 와이 여이즈. 외국인이야? 한이?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어 그렇게 생긴. 어 여기요. 야! 안 돼. 민지, 어? 다니엘, 어, 하니 맞지? 이제 이름이 한 명 한 명 들어온다. 이 정도면 진짜 성공한 걸그룹 아니냐? 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40을 거. 바라보고 있는 응? 아저씨가 이걸 안다는 게 그지? 어, 한 명은 아 혜린 어 맞아 맞아 내가 알 정도면 진짜 성공했네. 예. 나 걸그룹 이름 모르잖아. 어. 트와이스 이름도 한 명 한 명 다 모르는데. 트와이스 사나가 가장 지우고 싶다는 흑역사. 치어업 활동했을 때 3일 동안 잠 못 잤을 때가 있었는데 열심히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들려고 했을 때 저 스케줄이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보니까 예. 귀엽네요. 샹치2 나오나요? 샹치2 동양인 히어로들 추가 등판 예정인데 구미호 발톱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인 히어로 화이트폭스 서울에 살고 한국인 히어로가 한 명 나온다고 화이트폭스 지랄을 해라 지랄을 안 봐 이 개새끼들아 씨발 언제적 히어로 무비여 꺼져 이제 그만 봐 지겨워 이제 그냥 씨발 관심도 없어. 20대 여자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30대 엄마와 어린 자녀도 3.1절 비극 경기 부천이랑 경북에서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차 안에서 20대 여성 3명이서 야 이제 20대 여자들이 뭐가 그렇게 저기였을라나 아이고야 참 삶이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왜 그랬을까? 요즘 바이크 라이더들의 고충. 형 이런 일 없어. 하루 만에 조회수 400만 찍었다고. 누구야? 누구야? 에? 코가 완전히 그냥 삼진 어묵인데? 누구야?
광고하는 도중에 필터가 벗겨져서 400만 찍었다고? 아... 어우 야 이 뭐 그 심해어 그 뭐지? 방시혁 아저씨 닮았다고 했던 그 심해어 그 느낌 나네 살짝. 그 물고기 나도 그거 생각했어. 어, 사람 눈은 똑같나봐. 어 블로피쉬 맞아 맞아 글마 이름이 블로피쉬야. 어 맞아요. 블루피쉬 똑 닮았네. 요즘 인스타 감성차. 아씨발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졸라 빨리 제 눈썰미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붙여라. 반파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 코트 한 대프. 아이고 이거 그 오슈 금방 끝내고 공포 게임 준비하기 전에 쌈배 한 대 야무지게 필게요. 여동생이 경계선 지능장애인 것 같다. 아... 내가 28살인데 말이야. 친동생이 3살 차이 나는 친동생의 여자의 여자 여동생이 있어. 경지가 좀 의심이 된다. 인서울 4년제 졸업하고 현재 반도체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군대 1년 9개월 다녀와서 현재 2년 차야. 동생이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거든. 보이스피싱 사기당해서 뭔가 확신이 서는 것 같아. 옛날부터 동생의 특징을 내가 얘기하자면 얘는 어디 가서 일을 오래 못해. 여자애라서 알바는 잘 구하는데 PC방, 카페 서빙 위주로 오래 못해. 한 달 이상 거의 못하더라고.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는데 일이 너무 어렵대. 그리고 텍스트를 보고 이해를 못해. 조립 설명서, 프로그램 매뉴얼, 책 등등. 이거 여러분들도 조금 눈여겨봐. 당연히 선풍기 조립, 책상 조립, 심지어 과자 사 먹으면 주는 장난감 같은 것도 조립을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해줬어. 대학 4년 못 다니고 2년 하고 나옴. 당연히 대학 수업 이해 못하겠지. 내가 대학 1학년 때 동생 수학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는데 항등식의 개념을 이해 못하고 그래프와 함수가 서로 같고 상호변환 가능하다는 걸 이해를 못해. 저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이번에 보이스피싱 당한 거 들어봤는데 검찰청장이 전화와서 구글 기프트카드 80만원씩 결제 안 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나봐. 씨발놈이. 근데 그거 믿고 그대로 결제해주더라. 왜 사줬냐고 물어봤는데 무서워서 그랬다네. 의심이 들어가지고 구글링도 좀 해보고 동생의 좀 이번 일로 인해서 다르게 보이더라고. 착하고 그냥 순진한 애인 줄 알았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으면 좋겠어. 큰 거 기대 안 하는데 얘 검사 받아봐야겠지? 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해라. 딱 봐도 경지 같다. 이 경계선 지능장애 같은 경우는 지능장애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딱 거기에 그 머물러 있는 그 경계에 딱 있는 사람들이 경계선 지능장애라 그래요. 관련 갤러리도 들어가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좀 굉장히 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자기들끼리 공감도 좀 하고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동생한테 허락받아서 글 쓴다. 점수 인증이나 후기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해서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검사비에 대해서 확실히 비싸더라. 부모님이 절반 내고 내가 절반 내서 검사했어. 검사비가 좀 만만치 않았는데 사회적 인식 이것 때문에 존나 힘들었음.
검사 결과 경계가 맞았다. 내 생각처럼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언어 이해, 공간 지각력, IQ, EQ 종합적으로 검사를 다 해본다. 이 정도면 그래도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관심 많이 가져주고 삐뚤어지지 않게만 잘 보듬어주면은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주네. 지능이 76이 나왔다고. 그러네, 착한 오빠네. 아이고야, 방파강 형님께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야무지게 피겠습니다. 반파강님인데 웬일로 갑자기 풍선을 이렇게. 오늘 잘하면 2만 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2만 개를 받아본 게 11월이었나? 와, 지금 몇 달 만에 받아보는 거야.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예. 네. 그 캠 꺼놓고 필게요. 예. 네. 피면서 합시다. 왜냐면 할 게 많아서 제가 며칠 좀 밀렸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조금 핵심적이고 재밌는 것 위주로만 좀 볼게요. 서울대 의대 나왔다는데? 미쳤다. 서울대 의대인데 이 외모라고? 키는 몇일까?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난 구석이 없어. 구김도 없고. 그래서 인싸이면서 성격도 좋아. 대인관계 겁나 좋고. 주변에서 다 따르고. 이미지 좋고. 다 가졌네? 개쩐다. 그러니까 외모가 진짜 인생의, 솔직히 말할게요, 인생의 전부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 이 쇼츠 보고 나 진짜 놀랬다. 외모만으로 그 글마 이름 뭐지? 이름이 전주였나? 그 또 까먹었네. 아이 씨발. 뭔 내용인가요? 아니 내용이 그거야. 그냥 뭐 저 몽골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서 뭐 양치기 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 어떤 사진 작가에 의해서 사진에 한 장이 나온 거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모델이 되고 뭐 티베트였나? 티베트 맞는 것 같아. 티베트 맞는 것 같아. 오, 역시. 근데 못 찾겠다. 원주였나 전주였나 걔 이름이. 묘족? 뭐라 검색해야 돼? 아, 잘생겼어. 봐봐. 여러분들이 검색해봐. 모르겠어. 티베트 소년이라고 치면 나올라나? 그래, 일마 이거. 갑자기 국가 홍보대사 된 시골 청년? 티베트에서 양치기 일을 하는 김전전주. 어느 날 갑자기 SNS 조회수 42억회를 달성하며 유명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2020년 11월 딩전은 티베트를 여행 중이던 한 사진작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진작가는 밝고 따사롭고 무구한 미소라는 코멘트와 함께 딩전의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데요.
이 사진 덕분에 딩전은 중국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라는 칭호와 함께 유명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고향인 쓰촨성 리탕의 홍보대사가 되기도 하고 세계 지구의 날 행사에 중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잘생긴 것 빼고 내세울 게 없다라며 비난했고 별다른 교육,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에게 딩전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좀 너무한데? 일마야 일마. 잘생겼지. 인생 역전 됐대잖아. 코트야. 능력도 있고 잘생기면 진짜. 윤태훈보다 못생겼.